그 다음에 비움과 체움의 이 균형에도 잘 맞춰야 돼. 그러면 자, 비우는 것이 우선일 것인지 아니면 채우는 것이 우선일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비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움의 이로움으로 인해서 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비워져 있지 않으면 절대 있는 것으로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안은 비워 있어야지 그릇이 되는 것이지 진흙으로 꽉 채워놓으면 그게 그릇입니까? 항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항상 모든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장기하고 항상 비우려고 하는 장기의 균형인 거예요. 이게 틀어져 버리면 문제인 거라니까. 그래서 항상 없음으로 인해서 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은 없는 거예요. 다 비어 있고 이 장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머지 채워져야 될 장기들 간, 심장, 비, 폐, 신장 얘네들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장이 없으면 없는 것에 비워져 있는 이 장이 없으면 있음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장기들도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건데 아무거나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뭐 크게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뭐 해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이건 없어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기본만 딱 잡고 내가 그 과정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기본을 안 지키면서 그대로 해 나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안전벨트를 하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빨간불이 켜졌으면 정지하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안 지킬 수는 있는 거라고. 매번 안 지키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아주 미비한 사고가 300번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정도 뭐 내가 이것 좀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기겠어?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그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기본 지키는 것은 지키려고 해보셔야 된다니까. 삶에서 이걸 균형을 내가 잘 맞춰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이 균형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얘는 잘라보면 다 꽉 차 있습니다. 빈 공간이 없이 꽉 차 있는 장기고, 담낭, 소장, 위, 대장, 관광은 다 잘라보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있는 거하고, 채워져 있는 거하고, 여기 비워져 있는 것의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채움으로써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항상 채우려고 해야 되는 장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비우려고 하는 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춰지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니까. 근데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소통이에요. 항상 채우려고만 하면 반드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욕심인 거잖아요. 많으면 욕심이에요. 채워놓고 다른 데로 흘려내려 보내야 이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니까. 우리 몸도 들어왔으면 흘려내려 보내야 돼. 무조건 들어오면 내보내야 돼. 돈도 들어오면 내보내야 되고 음식도 들어오면 내보내야 돼. 내 몸에 필요로 한 만큼만 쓰고 내보내야 돼. 그런데 이제 욕심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장해 놓으려고 하잖아. 그 저장이 독이 된다니까. 항상 저장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혹시나 이 사람이 안 먹을지 모르니까 저장을 시켜놓는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매번 저장을 시키려고 매번 날마다 한 달이 걱정이 되니까
내가 한 달을 안 먹어도 내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저장을 해놔야 되겠다. 배에다가 이때만 이렇게 싸놓잖아요. 안에서 썩어서 죽는 거예요. 돈도 썩어서 죽고.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잘 흘려보내서 소통이 잘 되게끔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통이 잘 되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진짜 나는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진짜 노화가 안 일어납니다. 아주 안티에이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허리가 구부러진다.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다리가 아픈 것은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80이 돼도 90이 돼도 반듯하게 꼿꼿하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다 건강해요. 모든 사람들은 의식이 높은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보면 건강해요. 경제적으로 진짜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아파.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써. 또 한 면으로 그러죠. 없었는데. 내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건강에 지금 이게 신경 쓰고 살겠느냐.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탈피하려고 하는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셔야 된다고. 의사나 예를 들어서 판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와야 돼? 여기 내려와야 돼. 밑으로 노가다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까요? 못 해요. 이것은 의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는 거지 의식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니까. 그런데 의식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없어. 남한테 어떤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자기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게 의식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수준을 좀 한번 끌어올리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움의 상태를 잘 이제 유지를 하시는데 3일이 지나고 보통 5일이 하고 7일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비움의 단계를 이제 하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3일이 딱 넘어가면 괜찮아. 그리고 5일째가 또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또 5일이 딱 지나면 또 괜찮아. 근데 7일째가 제일 힘들어. 딱 이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비를 못 넘겨요. 나하고의 싸움인데 이걸 못 넘깁니다. 그리고 언제? 일단은 먹고 보자. 뭐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뇌는 자동 정전 기능이 있다니까. ERN이라고 자동 정전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비우려고 딱 노력을 했잖아요. 뭐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불쾌감을 만들어내고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한테 신호를 쳐요. 너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살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 그냥 내가 뭔 그냥 그 좋은 꼴을 보겠다고 내가 여기까지 굳이 막 해야 돼? 하면서 협상을 딱 해버려요. 그래서 일단 먹고 보자. 항상 예전의 상태대로 가버리려고 하는 게 자동 정전 기능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가. 작심 3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넘어가는 이 고비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고비를 넘겨서 나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야 제가 말씀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어. 근데 여기서부터 뭐 바꾸는데 어떻게 운명이 바뀌어요? 절대 운명이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다 운명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 본인이 못 바꾸면서 운명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운명대로 내가 안 살려면 어떡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누가 이긴가 보자 하면서 바꿔버려야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운명이 바뀌는 것이지,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운명이 바뀌기를 원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네 끼. 네 끼를 딱 단식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끼, 뭐 한 두 끼 먹어가지고 절대 지방 분해될 거라고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내가 어제 하루를 안 먹었는데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는 그대로. 뭐 근데 이걸 이틀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게 아니라 절대 뭐 하루 정도 굶어가지고 지방 분해 안 됩니다. 딱 네 끼째부터 그때부터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여기를 꼭 이겨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비움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 의식적으로도. 아, 내가 이 의식을 이제 잘 기억을 하셔서 내가 비우면 내 몸에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다. SIR2 유전자가. 그래서 나는 장수할 수 있다. 라고 이 의식의 레벨을 올리시라고. 그걸 계속 습관화 시키잖아요. 아침밥 안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해야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원이 돼요. 원. 배부르면 오프. 아, 배부르다 하면 장수 유전자 스위치 무조건 오프입니다. 근데 공복감을 주면 스위치 원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의식적으로 장수 유전자 스위치 원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라고. 나는 배가 고프면 손이 막 벌벌벌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먹어야지 하는 것은 여기에요. 본능이라고. 이게 동물이에요. 여기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시라. 그 다음에 비우고 그 다음에 채워요. 채우는데 영양의 균형. 근데 우리는 일반 음식으로 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경 오염도 있고, 옛날에 먹었던 야채나 과일에 풍부한 영양이 지금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을 채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금은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항상 옛날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복숭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박스씩 드실 수 있으세요? 감 한 박스, 복숭아 한 박스, 딸기 세 박스. 그렇게 많은 것을 양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많이 먹어서 어떻게, 아, 배부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네, 여기 스위치 오프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만 과하게 들어오면 스위치 오프예요. 배가 8알이면 의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옛날 말에도. 그런데 배가 11알이면 어떤 의사도 못 고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내 몸에 의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8알을 만들면 돼요. 8알은 음락함이에요.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 놓는 게 8알이에요. 너무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그걸 막 버리고 하는 것은 용궁 먹을 짓이에요. 하면 안 돼. 얼마나 힘들게 그걸 했는데 낭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은 좀 적당하게 하고 적당히 먹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저녁 한 11시나 12시에 뭔가를 먹고 주무셔보세요. 아침이면 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안 먹고 자면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녁 11시에 먹고 자잖아요. 밤새도록 오장육부가 움직여요. 밤새. 나는 자고 있는데 내 몸의 오장육부는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계속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이 몸에, 내 몸의 오장육부에, 이 오장육부에 진짜 휴가를 주셔야 돼. 평생에 휴가 한 번을 안 주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휴가를 주는 2020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정말 건강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균형을 잘 맞추고 비우고 채워주고 이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